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정의 기억 연대 박물관 굿즈들을 소개하는 언박싱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에요. 우선은 일단 저부터 소개하자면 저는 서울 평화나비 김민주라고 합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모인 연합 네트워크로 서울 평화나비 소속으로서 이렇게 오늘 언박싱 영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될 굿즈들은 이제 정의기억 연대 박물관 굿즈샵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굿즈들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 더 밀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물관 굿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첫 번째 굿즈 같은 경우는 평화의 소녀상의 주제예요. 이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평화의 소녀상이고 이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무려 DIY 같은 굿즈예요. 소녀상을 직접 그 제작하셨던 그 김석영 작가님께서 공수해주신 굿즈라고 해요. 그 종로 평화의 소녀상에 있는 그 소녀상과 굉장히 닮은 그런 소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뒤에 그림자도 같이 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물에 가깝게 재현된 소녀상이라 할수 있겠고, 평화상이 우리 집에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녀상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드는 소녀상이라서 처음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대로 색칠도 하고 꾸며볼 수 있는 소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 그 뭔가 초등학생 친구분들께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물품도 예쁘게 놓고 했던 소녀상인데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었던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 키트, 이 모형 키트를 다 제작하면은 이렇게 완성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완성본에서 조금 더 디자인을 덧칠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굿즈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학용품에 가까운 그런 굿즈들인데요. 저는 먼저 연필부터 볼게요. 정의기억 연대 색깔을 혹시 아시나요? 정의기억 연대 색깔은 약간 노랑과 보라의 그런 콜라보인데 굉장히 이제 노란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서 할머님도 좀 생각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좀 뿜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이거가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의 연필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도 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이 공책을 그냥 일단 안에는 그냥 무지 공책인데 여기가 이제 그림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윤혁 작가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 그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시중에 판매하는 약간 노트 같겠지만은 앞에 그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이 이제 제가 이전에 여기 박물관에 와서 굿즈 때좀 예쁘다고 생각했던 굿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도 조그맣게 있는데 이 그림이 제가 보기엔 약간 소녀상이 그네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굉장히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굿즈는 이렇게 뭔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뭐 백지 같지만 이걸 이제 까보면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디자인이 된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꽃내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색깔이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 책갈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뭐 다이어리 꾸미기에 적합한 그런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뭔가 나비를 좋아하는 아니면 나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굿즈와 함께 키워보실 수 있겠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김복동 할머님 그 추모와 기억전 때부터 처음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두 종이 있는데 이 노란과 보라가 같이 있어서 좀더 정의기억 연대랑 가깝기도 하고 이 스티커도 굉장히 예쁜 게 분홍과 약간 보라의 그런 로즈컷 무슨 세리니티 뭐 아무튼 어쩌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색을 콜라보가 돼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 감각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게 되면 이거를 살것 같습니다. 이 L자 화일이 있는데 나비가 굉장히 많고 이 가운데에 고마워요, 바로 당신에게 함께해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화일인 것 같아요. 이 노란 화일은 조그맣게 이렇게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질감과 디자인을 가진 화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물품인데 여기 보시면 함께 외치는 평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글꼴 폰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약간 뭐 이혁수 할머님 아니면 길원욱 할머님의 글씨를 사용해서 좀 폰트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들의 그런 숨결이나
그런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송글씨 같이 생긴 폰트도 있어서 소장 욕구가 정말 뿜뿜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굿즈의 명칭은 이제 동행팔찌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 7가지 색상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최초로 고백하셨던 고 김학순 할머님의 팔찌예요. 이 팔찌의 색 의미는 포용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살아있소 라고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제 도대체 정신대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일본은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도 해야 합니다. 김학순 할머님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김학순 할머님의 이미지와 걸맞게 이런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착용하셨을 때 그런 당시 김학순 할머님께서 용기 있는 고백을 하셨을 그 마음가짐과 의지를 같이 떠올리면서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리뷰 영상을 다 찍어 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굿즈들이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굿즈들이란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단체에 다 활동을 위해 기부가 되는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으로 이렇게 굿즈들을 봤지만 이렇게 굿즈들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직접 모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매주 수요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가셔서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